안녕하세요. 주말 세상의 모든 음악의 프로듀서 안종호입니다. 우리 사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빨리빨리 문화라고 말하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처리가 안 되면 화부터 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사소한 문제로 마찰을 빚게 되곤 합니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자극이 오면 일부러 반응을 늦게 해보라. 하나, 둘, 셋, 2, 3초 뒤에 반응하라는 건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피할 수도 있겠죠. 그 대상이 누구든 또 무엇이든 바로 대응하지 않고 잠시 멈춰보는 일. 즉답만이 정답은 아니다. 자극에 천천히 반응하자. 마음에 새겨보면서 토요일 세상의 모든 음악 문을 엽니다.
1월 20일 토요일 세상의 모든 음악의 첫 곡은 박정훈의 곡 안단테 텐덜리였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마치 오늘 오프닝에 주는 메시지 같았죠? 이어서 일본의 뉴에이지 작곡가 켄 시마의 곡 First Love 들으셨습니다. 1833번 쓰시는 분의 희망곡이었는데요. 우타다 히카루가 부르는 First Love, 겨울밤에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은 노래가 아닌 연주음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주중에 서울과 수도권에 큰 눈도 내렸고 또 오늘은 절기상 대안이기도 하고 겨울의 정점을 지나고 있는 토요일 저녁입니다. 지난주에 애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준 사연 몇 개만 소개해드리죠. 먼저 휴대전화 끝번호 9448번 쓰시는 분의 사연인데요. 지금은 50대인 나. 국민학교 시절 대학생인 오빠 덕에 클래식을 처음 접한 뒤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교직생활 33년 늘 출퇴근하며 듣는 KBS 클래식 FM. 특히 지친 퇴근과 함께 해온 세상의 모든 음악을 통해 저의 음악 세상도 많이 넓혀 주셨고요. 4291번 쓰신 분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은 세상의 모든 음악. 바람 잘 날 없는 삶 가운데 유일한 위안입니다. 따뜻한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028번 쓰시는 분은 평일의 새음, 주말의 새음, 프로듀서들의 개성 있는 선곡이 듣는 이의 마음에 환한 기쁨을 안겨주네요. 좋은 음악들 즐겁게 잘 듣습니다. 사연 주셨습니다. 네, 강정혜님은 지금 땅끝 우수아이아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 우수아이아면은 남극에 가까운 저 아르헨티나 최남단 지역 맞으시죠? 예, 낯선 목소리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연 주셨습니다. 네, 우수아이아. 아, 지구 끝에서도 듣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리죠. 7137번 쓰시는 분은 안녕하세요. 이제는 PD께서 진행하는 목소리도 조금 익숙해지네요. 네,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앞으로 많이 익숙해지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감상평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주말 세상의 모든 음악 아직도 서툴고 낯설고 그런 목소리지만 자주 찾아와 주세요. 좋은 음악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혜진은 세상의 모든 음악의 시간과도 잘 어울리는 제목의 연주 음악입니다. Sunset. 잉글랜드 출신의 뮤지션, 영화 음악 작곡가로도 유명한 마이크 올드필드의 곡입니다.
마이크 올드필드의 선셋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크로아티아 출신의 작곡가 겸 음악 프로듀서인 툰치 훌칙의 앤썸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은 저는 들을 때마다 뭔가 희망에 찬 그런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느낌의 곡이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 열려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문자 샵9310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모바일 앱 콩은 무료입니다. 애청자 정찬선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50줄 넘어가면서 허한 마음을 달래려 절에 다녀봅니다. 눈 쌓인 길, 참나무 장작 뜨끈하게 불태주신 스님 덕분에 창호지 문 열고 이불 덮고 눈 구경 중입니다. 아침 새소리에 잠 깨어 소복한 마당 눈 쓸어주시는데 빗자루 자욱도 예술입니다. 먼저 다녀간 고향의 발자국도 정겹고 고단했던 마음 한 자락 따스한 햇살에 눈 녹듯 사라지고 또한 세상 살아갈 힘을 얻어 돌아오는 길에 세상에 모든 음악이 있어 더 좋으네요. 네, 아 겨울의 정취를 아주 따뜻한 글로 전해주셨는데요. 산사의 눈 쌓인 풍경, 아 그 뒤에 배경으로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상상만으로도 저도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정찬선님 사연 고맙습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정취와도 잘 어울리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세상의 모든 음악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의 노래를 엮어봤습니다. 먼저 베리 매닐로우가 지난 2014년에 발표한 My Dream Duets 앨범에서 한 곡 골랐는데요. 이 앨범은 지금은 세상을 떠나 이 세상에 없는 이제 곧 들으실 루이 암스트롱을 비롯해서 주디 갈란드, 존 덴버, 휘트니 휴스턴과 같은 전설의 가수들과 함께 부른 듀엣곡들만 모았습니다.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같이 부른 음원은 아니고요. 생전에 그들이 레코딩한 음원 위에 이제는 노년의 베리 매닐로우의 목소리가 더해졌는데요. 그래서 노래를 듣고 있으면 더 뭉클한 그런 감동을 주는 곡입니다. 1967년 발표한 루이 암스트롱의 대표곡 What a Wonderful World에 What a Wonderful Life를 가사를 덧붙이고 또 새로운 멜로디를 추가해서 불러줍니다. 베리 매닐로우와 루이 암스트롱의 듀엣으로 What a wonderful world, what a wonderful life 부터 들어보시죠. Every day I wake up full of wonder, one more chance at a promising day, and I always say, what a wonderful life.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oh, what a wonderful world, and I see skies of blue, clouds so white, the blessed day, and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oh,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oh, are also on the faces.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much more than I ever knew. Yes. And I think to myself,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What a wonderful world. The it's colors there of the rainbow, so pretty us, in the sky, just are also on the faces of the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everything we do, every time we say,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On the days that like the stars and in the night, and I think to myself, on a what wonderful, a wonderful life. Oh, yes, I think to shining myself, all of their light, what on a wonderful, wonderful world. Te ne vai, me lo dico gli occhi tuoi, e il tempo con te, tu ti porti via tutta la mia felicità, hai già deciso. Settembre già. Sembrerà normale, ma forse non ci sarà neppure amore mio. Per dirti addio. Io sarò forte, non preoccuparti se il mio viso sembra un po' stanco, sai, non ho dormito mai perché davanti avevo gli occhi tuoi, quegli occhi che guardano altrove, lontano da me. Settembre ormai è qui e si prende con l'estate i sogni miei. Tutto sembra tranquillo e invece te ne vai. Settembre passerà ma tu non tornerai. Per
abbracciarti ancora. Misery.
세 곡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호르헤 칼란드렐리가 로스앤젤레스 어린이 합창단의 코러스가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였죠. 정작 0616번 쓰시는 분의 희망곡 닐 다이아몬드의 September Morning을 오늘은 안드레아 보첼리의 이탈리아어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사라 세템브레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루이 암스트롱의 생전 레코딩 음원 위에 70대 초반에 베리 매닐로우가 듀엣으로 부른 노래 What a Wonderful World, What a Wonderful Life였습니다. 안정호 프로듀서입니다.
리오스카의 하모니카 연주로 You and I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배우 김미숙 씨의 로고 목소리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문자 사연으로 기뻐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애청자 조현주님 사연 소개해드리죠. 오늘 정말 진심을 다 바쳐서 매우 매우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오늘 그토록 그리워하던 미숙님 음성도 다시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정성이 가득 들어간 음악들도 매우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사연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반가워해 주셔서 김미숙 씨도 예전 가정음악 떠올리면서 즉 전해 주셨습니다. 올해 공개될 대작 드라마가 하나 대기 중인데요. 드라마 제목만큼이나 큰 돌풍을 일으킬 예정입니다. 드라마로 돌아올 배우 김미숙 씨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스웨덴의 재즈 록 그룹 부캐스퍼스 오르케스트라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예전 세음에서도 자주 들려드린 곡이기도 한데요. 운단탁 예외입니다. 두 어여
tout dit. Et moi je suis, mes bras sont gauches, mes pieds. Je pense tous ces erreurs, jamais j'écoute tout pas. Je vais dans son regret, la belle dame son regret.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연주와 기억하면 후회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란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당신이 춤을 추자고 하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내 발의 스텝이 엉키더라도 당신에게 어리석음을 보일까 두렵습니다. 어떤 말로 당신을 설명할까요?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속이고 있으니까요. 당신, 후회하지 않는 아름다운 여인이여 라는 가사말입니다. 창들로 구성된 재즈와 록을 가미한 음악을 들려주는 부캐스퍼스 오르케스터의 연주와 노래로 운단탁 예외 들으셨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세상의 모든 음악을 진행하는 프로듀서 안종호입니다. 이번에는 클래식 음악입니다. 영화 감독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작곡가가 누구인지를 묻는다면 아마도 슈베르트가 아닐 우리 영화 해피엔드에서도 인상적으로 쓰였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오스트리아의 감독 미하엘 하네케 감독의 2001년도 작품 프랑스의 여배우 이자벨 윗베르가 주연한 영화 피아니스트에서도 이 심리적 긴장감을 높이는데 아주 인상적으로 쓰였던 곡이 있습니다. 바로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번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트리오 반더라의 연주로 감상해 보시죠.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번 E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929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트리오 반도로의
영화 Out of Africa의 메인 타이틀 I Had a Farm in Africa, 영화 음악가 존 베리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린 곡, 영화 Out of Africa 하면 자석처럼 따라오는 곡이죠.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합주곡 A장조 쾌헬번호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였습니다. 영화 OST에도 수록된 연주자의 음원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클라리네티스트 잭 브라이머의 클라리넷과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이미 여러분을 본 영화지만 음악들을 들으면 또 영화가 보고 싶어지는 그런 영화 음악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에서 남미 안데스로 가볼까요? 애청자 임진원 씨의 희망곡입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이니까 남미 음악도 괜찮은 거죠. 엘 콘도르 파사, 콘도르는 날아가고가 듣고 싶어요. 팬플루트 연주곡으로 듣고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사연 주셨습니다. 남미 음악 하면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죠.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엘 콘도르 파사, 콘도르는 날아가고. 오늘은 칠레 출신의 두 뮤지션 안데스 플루트를 연주하는 파블로 까르카모 그리고 기타 연주의 세바스티안 솔리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남미의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지만 출신은 이탈리아이고 또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조엘 프란시스코 베리의 음악 티에라 델 푸에고 불의 땅입니다. 두 곡의 안데스 음악입니다.
애청자 임진원님의 희망곡 엘콘도르바사 파블로 카르카모와 세바스티안 솔리스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조엘 프란시스코 페리의 티에라 델 푸에고 불의 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아프리카의 섬난 월드뮤직의 디바죠. 세자리아 에보라. 그녀와 아프리카 앙골라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인 봉가가 함께 부르는 소다드를 준비했습니다. 소다드는 카보베르데 크레올어로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뜻하는 곡인데요. 소다드, 세자리아 에보라와 봉가의 듀엣입니다.
dos gardenias para ti. Con ella quiero decir, te quiero, te adoro, mi vida. Ponle todas tu atención, que serán tu corazón y el mío, que tendrán todo el calor de un beso, de esos besos que te di y que jamás te encontrarán en el calor de otro querer. A tu lado vivirán y se hablarán como cuando estás conmigo. Y hasta creerán que se dirá te quiero. Pero si un atardecer las gardenias de mi amor se traicionado porque existe otro querer. A tu lado vivirá hablarán solo cuando estás conmigo, y hasta creerán que se dirán te quiero. Pero si un atardecer las gardenias de mi amor se mueren, es porque han adivinado tu amor me ha traicionado porque existe otro querer. Es porque han adivinado que tu amor me ha traicionado porque existe otro querer.쿠바의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과 이브라힘 페레르가 함께한 노스 가르데냐, 세자리아 에보라와 앙골라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봉가가 함께 부른 소다드, 사무치는 그리움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안정호입니다.
스위스의 클래식 기타리스트 크리스토프 데너츠와 헤수스 로페스 코보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스페인의 작곡가 호아킨 말라츠의 곡 스페인 세레나데 세레나타 에스파뇰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곡은 프랑스의 파페라 소프라노 엠마 샤플랭의 노래입니다.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의 아리아 별은 사라지고를 편곡한 스펜테 레스텔레입니다.
겨울밤을 따뜻하게 안아줄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의 첼로 곡이었습니다. 스위스의 여성 첼리스트 겸 작곡가 나탈리 망세르의 곡 레장오주 천사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파페라 가수 엠마 샤플링이 부른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중에 나오는 아리아 별은 사라지고 스펜테 레스텔레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프로듀서 안종호였습니다. 편안한 토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일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